엔도 양 새로운 번역 게임이네요. 간만이네 새로운 번역 게임. VX로 만든 게임이에요. 어서와. 아 강아지구나. 움직이는 건가? 아 움직이네요. 방향키를 껐습니다. 그래요? 세이브하고 싶을 때는 전화로 조사해주세요. 전화로 조사하면 세이브하시겠습니다.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예, 내 손 갖고 놀지 마렴. 가만. 엄마, 얘가 엄마가 아니고 엔도양이고 엄마 목소리는 따로 있는 건가? 어쨌거나 세이브는 자유롭게는 안 되네요. 미소타로 다녀왔어. 이름이 미소타로인가 봐요. 어, 합류했네? 미소타로. 개. 나이 8, 5, 8. 나이 8살이면 꽤 늙은 건데. 개가. 그죠? 늙은 축에 속하죠? 가볼까? 엄마, 나왔어요? 냉장고에 간식 들어있단다. 신난다! 여기는? 아, 냉장고? 꺼내보자. 젤리와 구운 푸딩이 들어있다. 뭘 먹을까? 젤리, 구운 푸딩. 이런 것도 선택해야 돼? 시나몬과 버터스카치 중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젤리. 남은 건 내일 먹자! 이게 엔딩이 갈린다고 했거든요? 나갈까? 간식 들고 돌아다니지 마렴! 아, 여기서 먹어서 해치워야 되는군요. 맛있다! 다 먹고 나면 학원 갔다 오렴? 되게 삶이 뭔가 평범하다 오래되나? 엔도양 되게 평범한 사람 살고 있는데? 친구가 옆에? 오늘 공부도 엄청 어려웠어. 그러고 보니까 요전에 건너편에서 예쁜 공터를 발견했는데 너도 다음에 같이 놀러가지 않을래? 오늘? 미안. 이제 피아노 배워야 되거든. 그럼 또 보자. 주인공이 벙어리인 게임이군요. 그나저나 개랑 같이 학원 다녀온 거야? 네, 엔도입니다. 아, 학원 끝났니? 수고했어. 그럼 조심해서 돌아와. 네, 엔도입니다. 아, 성씨. 이름이 아니라 성씨구나. 나도 일로 가야 되나요? 아, 아니네요. 나는 일로 가는 건가? 매각지. 전화 주세요,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라고? 같이 놀자고요? 뭐야? 어? 아니, 갑자기 뭔 일이래요, 이거? 이리로 가볼까? 어, 못 가! 야, 강아지야. 야, 우리 죽었다. 어떡하니? 어? 점점 시간이 흐르나봐요? 약간 지금 색깔 변했죠? 갈 데가 없는데? 뭐지? 진짜 갈 데가 없는데 지금? 여기 말고는? 지금 다 뒤져보고 있는데 안 돼! 아 그래! 점점 어두워지네요. 여기서 그러면 시간 때우다 보면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건가 보다. 조금만 있을게요.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또 뒤져보긴 합시다. 이번엔 강아지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외롭진 않을 거야, 이번에는.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되나? 공포게임이라고 봐야 되나? 뭐 진짜 없는데? 복장, 헤어핀, 세일러복, 이거 못 봤잖아요. 개목걸이 있네? 미소타로 엔도라고 쓰여있다. 없네! 기다려야 되나 보네. 아닌가?
이상해. 점점 어두워지긴 해요. 아이, 뭐야 이거. 아, 문 생겼다. 이제야 문이 생겼네, 이제야. 토끼인가? 신입이야? 네, 제가 신입입니다. 돌아가는 길, 미안. 나도 몰라. 너 이름이나 연락처 알아? 블랙 올리브. 월, 월! 아, 개목걸이에 뭔가 적혀있는 것 같아. 아이고, 고놈 참 똑똑하다. 넌 아마도 엔도양일 거야. 걔 이름은 미소타로. 한번 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을 거야.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구나. 네, 여보세요? 엔도... 전화가 끊어졌네? 지금 전화가 안 되는데요? 그거 정말이야? 겨우 한순간. 그래도 대단해. 있지? 다른 건 기억 안 나? 집이나 다니는 학교라거나. 아! 집 냉장고에 구운 푸딩이 남아있다고? 아... 내가 젤리 먹었다. 아니 그거... 아 이거... 그냥 별다른 이벤트 아니었구나 그거. 넌 대단하구나. 난 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걸. 있잖아. 그러면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돕게 해주지 않을래? 내가 여기를 안내할 테니까 같이 돌아가는 길을 찾자. 나 너한테 기대해보기로 했어. 잘 부탁해 엔도양. 우선 안내를 겸해서 사람이 많은 데에서 정보를 모으자. 주변 문으로 여기저기 갈 수 있어. 아, 기차 파티 3명 됐네요. 3명. 블랙 올리브야. 블랙 올리브 형? 어, 엔도 형도 그렇고 블랙 올리브 형도 되게. 아, 이거 루프인가? 아, 루프네요? 집, 돌아가는 방법에 을, 분, 마을에 정 제공을 합니다. 어떤 이든 군데군데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져 있다. 에? 벽보를 떨어져서 어딘가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오늘도 찾아? 맞아. 내 물건은 못 찾았지만 이해랑 같이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 단서 찾았으면 좋겠네. 자, 전화? 아, 안 되네. 여기는 어딜 가도 폐허만 있어. 여기 올 때 해바라기 밭을 계속 걷고 있었어. 까마귀 울음소리가 울리고 정신이 드니 여기 있었어. 어, 엔도양이랑 똑같은 증상인데요, 이거? 많은 사람이 여기 올 때 까마귀와 해바라기를 봤어. 나도 엔도양도? 다 똑같네, 여기 사람들. 그럼 다 나랑 똑같은 처지인 건가? 엔도양도? 우린 자기 이름도 몰라. 엔도양이 부럽다. 아, 개... 이게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름을 까먹나 봐요? 설정이? 그런가? 다행히도 개목걸이 덕분에 이게 이름을 알고 있는 거고. 저쪽에 멍하니 있는 사람 이제 지쳐버린 모양이야. 내가 막 왔을 때는 무척 밝은 사람이었는데. 뭐 여기? 좀 더 얘기를 들어보자. 이 앞에 있는 저택 항상 어딘가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나더라. 해바라기 밭에 가려면 까마귀를 찾는 게 지름길일까? 엔도양 가볼래? 그 전에 얘한테 말 걸어볼게요. 먼 곳을 보고 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한번 원래 세계로 돌아가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대. 뭐 거짓말이겠지만. 얘는 뭐지? 여기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는 방법을 알 리가 없어. 돌아간 사람은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질 않으니까. 가끔씩 마을에서 나가고 나서 돌아오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집으로 돌아간 건지 그게 아닌지는 모르지만. 오, 사람들 많다. 한 번 더 거기 갈 수 있으면 어쩌면 돌아갈 수 있을지도. 그런데 찾지를 못하네. 다들 열심히 찾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아, 그래, 이 까마귀 소리야. 이게 입구? 되게 조그맣다. 검소하네. 미소타로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월, 월! 응? 다른 입구가 없는지 찾아보자. 아, 못 들어가? 못 들어가네요? 여기!
알맞게 구멍이 뚫려있네. 아! 오! 센데? 자, 들어가자. 아. 박력 있으시네. 알맞게 들어갈 수 있을 듯한 구멍. 들어간다. 왜 어두워져? 엄마요? 보란 듯이 뭔가 서 있었는데. 아직 약간 따뜻하다. 분명 누군가 커피를 여기서 먹은 흔적이 있어. 엔도양, 이걸 랜턴이라는 거야. 안에 있는 양초에 불을 붙여서 쓰는 거지. 아직 약간 따뜻하다. 여기를?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거 아직 생옥수수야. 어? 아니 이 강아지는 말 다 알아듣나봐. 이거 땀도 흘리고 음표도 내보려고 하는 거 보면은. 깨끗한 물이 샘솟고 있다. 아, 아직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아, 전화다.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어머! 방금 건너편에 뭔가 하얀 게 지나간 것 같은데? 먼저 건너편만 조사해보지 않을래? 월! 여기는 나갈 수 없다. 아, 여기가 아까 거기구나. 개가 들어가려다가 못 나간 거. 여기부터 가자고요? 연다. 뭔가 무거운 것이 걸려있는 것 같다. 구몬. 아, 못 가는 건가? 어? 뭐야? 파금 난 소리. 아까 그 통로 쪽 아니야? 월월! 월월! 여기가 열렸다는 거야. 이게 걸려 있었던 것 같다. 이게 걸려 있었던 것 같다. 누가 치워준 건데? 어? 닭다리 치워줬니? 어머, 닭이네? 어? 아까 그 하얀 그림자는 닭이었구나. 어? 그나저나 이 스위치 뭘까? 굉장히 수상하네. 망가진 거야? 월월! 월! 뭐지? 어? 부숴버렸어. 아이고. 아까 그 닭 어디로 간 걸까? 이상한 받침대가 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있었던 닭이랑 딱 같은 수 아니야? 월월! 전구. 개! 개 머리 위에서 전구가 켜졌다. 아이, 개 똑똑하네. 이 강아지 이거 똑똑하네, 미스터로 이거. 닭 잡아가지고 여기다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강아지는 눈치를 챈 거야, 강아지는. 어, 또 똑똑하네. 잠깐만. 여기가 아니고 여긴가 혹시? 닭의 통로? 닭의 통로? 아, 닭은 여기로 드나든다고? 닭은 문을 열 줄 모르니까 그러겠죠? 아! 닭 숨어있다! 아니야, 야, 닭 숨어있잖아. 여기 아, 나 보이는데 닭 숨어있는 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면은 이거 가져오는데요. 이거 랜턴. 이거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지?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 마을에 있는 누가 갖고 있지 않으려나? 나간다. 마을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 누가 가지고 있나 좀 찾아봅시다. 혹시 뭐 좀 찾았어? 저 불 좀 빌립시다. 저기 저 형씨들 불 좀 빌까요? 이봐, 쿠지라씨. 에? 쿠지라야, 이름이? 너 분명 성냥 갖고 있지 않았어? 아오, 역시 갖고 있었네. 성냥을 받았습니다. 담배 하루에 몇 갑 피세요? 성냥 같은 걸 어디다 쓰게? 북쪽에 있는 저택을 조사하고 있어. 얻어서 불을 켜라고. 그렇구나. 나도 어딘가 조사하러 갈까?
이제 얻었으니까? 키고 밝히면 되겠죠? 아 이거 좀 답답해 시야가. 혹시 성냥 써본 적 없어? 아이 그럼 잠깐 줘봐.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아하! 랜턴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닭을 찾자. 아마도 이 저택 밖으로 안 나갔을 것 같아. 아까 그 닭 봤어요. 닭 봤다니까. 근데 양초 밝힌 거랑 안 밝힌 거랑 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 닭 한 마리. 야, 닭을 붙잡았다. 오! 여기도 숨어 있겠지? 자, 닭발 봐라해. 닭발? 침대에 숨어 있나 혹시? 침대 밑에 있으면 모를 거 아니야. 아 여기 있구나. 알파벳 그림책이 있다. 끝이네? 자 이걸로 두 마리. 어? 여긴 아닌가 봐요? 문이 잠겨있다. 잉? 시계추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사해본다. 아 여기 있었어! 어 도망가. 어디 도망가. 월 월!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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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닭을 붙잡았다. 누구야? 오! 부에나스 노체스? 본조르! 본조르? 본조르죠? 봉주르. 프랑스 사람인가 보다. 갑작스레 무례하지만 그 닭의 깃털 약간 봐줄 수 없을까요? 아, 네네네. 여기요. 아이네네. 아, 가능하다면 다섯 장 정도 갖고 싶습니다. 아, 알았어요. 아이! 어이구. 메르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아저씨 외국분이에요? 일본말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평범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이러는 게 더 반응이 좋답니다. 그럼 안녕. 메르시. 영혼 죽지 않아요. 아 가만 거기 막힌 길이잖아. 이상한 사람이네. 저기 막힌 길인데? 엄마야. 아 이리로 내려왔구나. 지금 나는 닭을 셋 가지고 있어요. 닭을 다 찾았으면 좋겠는지. 여기 숨어있나? 어디 숨어있니? 야, 야 닭들아, 어디 숨었을까? 우리 닭들, 닭을 못 찾겠다. 혹시 여기 숨었나? 아닌데? 이제는 더 이상 없겠지. 어? 방 안은 새까맣다. 들어가 본다.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왜 절대란 말을 쓰지? 여기 있을까? 어디 숨었니? 귀엽다. 월! 아하씨! 닭 잡아! 닭 잡아, 닭 잡아, 닭 잡아! 하나 더 있을 거야? 이거 다쳐있는 거 수상한데? 에? 매실 장아찌다. 매실 장아찌? 그걸로 끝이야, 설마? 없네? 닭 하나 어디 갔을까? 닭 하나 어디 있을까? 이런.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데요. 그죠? 혹시 밖에 있나? 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이거? 여기는 못 들어간다. 밖으로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씨 어디 갔어? 닭 분명히 저 방에 있단 말이오.
아니면 뭐 이 방에 있나? 아닌데? 무조건 저 방 안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방 안에 있는 게. 아, 이거 파일 4개밖에 없네? 아하, 좀 이거 세이브 파일 좀 많이 주지, 이거. 닭 하나는 좀. 제가 좀 찾아봐야겠네요. 이거 뭐, 방법이 없네, 이거. 야! 야, 요 놈 뭐냐, 요 놈, 요 놈. 여긴데, 여기. 야, 나와. 나와. 야, 이거. 안 보였는데. 아, 씨. 그러면 이제. 닭은 다 잡았으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월, 월! 닭. 꼬꼬꼬! 어딘가에 문이 열렸다. 어딘가에 문이라 하면 딱 안 열리던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한 군데. 딱 한 군데 있어, 딱 한 군데. 그게 어디냐면은? 아! 아유, 주책이야, 닭이. 닭인데 지금 술 빨고 앉았어, 지금. 여기겠죠? 잠겨있던 건 이 방뿐이었지? 응? 어? 토끼네? 어, 토끼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끼가 글씨를 쓸 수 있어. 에? 우린 까마귀를 찾고 있어. 이 저택에 없어? 여기에 까마귀는 없어요. 소리가 울리고 있는 것뿐. 당신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저는 몰라요. 미안해요. 아! 제 친구 매우 박식해요. 뭔가 알고 있을지도. 네 친구 누군데요? 그 친구 어딨어? 무척 먼 곳. 편지 붙일 테니 답장 기다려요. 언제 기다려 그걸. 일단 마을로 돌아가자. 에이씨. 좋다 말한데. 에이씨. 아! 보면 안 돼! 무슨 내용 쓰길래? 자, 갑시다. 술 잘 드시네. 나머지 다 걸, 오, 차가, 씨. 야, 너 책 읽냐? 닭이 책도 읽어? 씨. 진짜 가지가지 한다. 마을로 돌아갑시다. 가만있죠. 아, 이거, 얘네들이 그냥 커피 빨고 있었던 거구나. 제법 걸었지? 잠깐 쉬어가지 않을래? 까마귀를 찾으면 돌아가는 방법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엔도양 잠들었어? 어, 뭐야 이거 또? 월월! 그래, 그쪽이야. 갈게요. 월월! 길이 생겼네. 일단 따라가 볼게요. 이거 대시 안 돼요, 지금. 대시가 안 돼요? 엔도야, 빠이빠이. 아? 이게 대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시는 되는데 그냥 기몽 속도가 이렇게 느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네. 아, 왔다. 잘 있어. 어? 왜 이래 이거, 이 사람들 이거.
어? 메비우스의 띠다. 그 어떤 곳을 가도, 아, 문이 있구나. 문으로 나갈게요. 집이다! 우리 집이야! 어, 근데 전화를 안 걸어줘요!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엄마! 왜 그러니? 무서운 꿈을 꿨어? 너도 참 아기도 아니고 그런 걸 울지 마. 아이,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못 만나니까, 어? 야. 그럼, 여기 먹다 마는 내 푸딩. 방금 일본어로 못 떴었는데. 에? 저, 일어나요. 일어나, 이제. 내 닭껍질, 닭꼬치!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말이. 다 없는 거야? 꿈이었잖아. 왜 그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응? 아, 엔도 형한테 보여주고 싶은 장소가 있어. 마을 동쪽 다리를 건너면 있는 곳. 지금부터 가볼까? 동쪽 다리를 건너면 있는 곳? 여기? 아, 여기 원래 없었는데 이제 생겼네요? 자, 전화? 전화는 여전히 안 되죠? 여기요? 저것 봐, 엔도야. 다리 떠 있어. 그래. 나 찾다가 지침을 항상 여기에 와. 여기는 아마도 내가 살고 있던 곳과는 모든 게 다르지만 달만은 똑같네. 내가 살고 있었던 마을도 분명 이런 식으로 달이 떠 있을 거야. 이제부터 또 어딘가로 가보자. 가만히 있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야겠죠? 괜찮아. 엔도 양은 어디로 돌아가면 되는지, 돌아간 곳엔 뭐가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걸. 엔도양은 분명 돌아갈 수 있을거야. 나 엔도양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 따라갈거야. 엔도양이 싫어해도 계속.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서워요. 이거 스토커야 뭐야 이거. 월월. 아, 그 와중에 우리 강아지는 똑똑해서 좋다. 강아지가 이렇게 똑똑해야지. 이게 강아지가 빠가면 그것도 문제예요. 얘네들은 뭐하니?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은 어디 있는 건데? 이제부터 다 같이 찾는 거야. 뭐 이 부근에서 안 보이는 녀석을 닥치는 대로 찾아보면 되는 거야. 횟수로 밀면 장땡이지 뭐. 터무니없는 얘기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어? 난 왠지 무서워. 그런 사람은 엄청난 괴짜일 게 뻔하잖아. 괴짜라니? 어떤 식으로? 그야 뭔가 잡동사니를 모으고 있다든가, 뮤지컬처럼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어쩌면 일본인이 아닐지도 모르지. 어? 어? 프랑스인 한 명 있는데? 봉주로! 꾸며낸 얘기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훨씬 희망이 안차나? 희망이 안차나가 뭐지? 난 찬성이야. 그 얘기 이 나이에 보물찾기라니 꿈이 있잖아. 그렇네. 북쪽 저택에 간 애들한테도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자. Are you going to... 뭐야 저 사람 새기털 들고. 어? 이 상황에서 콧노래 부르다니 태평한 사람이네. 노래 부르는 사람. 야, 조건 다 충족했네. 봉주르! 여러분 모여서 무슨 상담 중인가요? 말투가 어색한 외국인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잖아, 이거. 어. 저놈 잡아! 저놈 잡아! 아, 이거, 근데 연출이 이게, 그 뭐냐,
그래, 그 만화 연출 있잖아요. 그거 약간 좀 코믹한 연출. 아, 만화 연출이 아니구나. 영화나 그런 데서도 이런 코믹한 장면 그런 거 연출할 때 저런 식으로 하는데, 아이고, 좋네. 다리 떠 있다. 끝이야? 다리 떠 있다? 그것만으로? 전화 한번 걸고 나가면은 이제 그 프랑스인이 잡혀 있을 거예요. 불란서. 아, 마침 잘 왔어. 지금 부르러 가려고 했거든. 어? 오, 노! 하느님, 부처님, 경찰 아저씨, 알라신이요! 알라신, 그리고 그 힌두교, 시바신, 시바신. CCTV 떼도 소용없어! 너 맞잖아, 너! 뭐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거? 저 사람, 그러니까, 원래 세계로 돌아갔었는데, 어째서인지 여기로 돌아온 사람이네, 글쎄. 본인은 아직 그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을 둘러싼 모든 정황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어. 아마도. 짜증나게, 그니까, 평범하게 말하라고, 평범하게. 그니까, 정말, 스미마생데시타.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지, 그래? 당신들 돌아가는 방법 찾고 있었습니까? 불로불사나 공중에서 돈을 만드는 방법 추궁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요! 괴상한 얘기만 해야 되네. 이 녀석 믿어도 되는 걸까? 아예 간단해요. 이름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응? 컴온. 난 엔도양이라고만 그냥 알고 있죠? 풀네임을 모르는 거고. 이름을 알면 돌아갈 수 있는 문도 저절로 열립니다. 너무 싱거워서 허탈할 정도예요. 거기는 아가씨, 다른 사람들보다 기억이 확실한 것 같군요. 가치 있는 개 덕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나 잘했지? 월월! 그러고 보면 미스타르는 자기 이름을 정확히 풀네임으로 알고 있어. 아마도 그 개는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 월월! 하지만 난 그렇게는 안 되지. 이름은 어떻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건데? 당신들, 이름 말고도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다 잊어버리고 있죠? 우선 그것들을 떠올리세요. 이름은 강력한 아이덴티티이자 동시에 무척 애매한 것입니다. 뭐야,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걸 확실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름도 길도 열릴 거예요. 어? 문. 저도 젊은 시절에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것저것 찾았었죠.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조금 그리워졌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 아, 부럽다. 가버렸다. 여기 사람들은 국적이 다 일본이고 풀네임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 토끼 편지 붙여줬을까? 아, 토끼한테 가라는 거구나. 오, 이 게임 지금 처음 해보는데 오, 이 게임 잘 맞는 것 같아. 처음 해봐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몇분안 했잖아요. 제가 몇분안 했는데 게임 잘 만든 것 같은데? 아, 계속 한번 해보자. 평가는 일단 그 뒤로 보류하고. 응? 토끼야, 실은 우리 아까 돌아가는 방법을 알았어. 돌아가려면 자기 이름을 떠올려야 한대. 응? 그래도 구체적으로 뭘 하면, 뭘 보면 떠올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제 친구, 점 보는 게 특기인데, 다 같이 부탁해봐요. 친구는 먼 곳에 있다며. 그의 집, 이제 곧 근처에 와요. 그러면 저희가 만나러 갈수 있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길이 생겼다는 신호예요. 무지개가 뜨면? 엔도야, 마을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자, 이 사실. 토끼가 꿀정보 잘 주네? 여기 애들은 확실히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여기 애들은. 나가. 닭한 마리 어디가 찍어놔주나? 여기 있나? 그 닭이 네 마리 같은데? 한 마리 어디갔지?
일단 마을로 돌아갈게요. 동네 사람들! 누가 보스야? 점이라. 무지개가 뜨면 그 점쟁이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점이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볼까? 지금의 우리들한테는 고마울지도 모르겠군. 무지개는 언제 뜰까? 무지개는 언제 뜨는 걸까? 나중에 하늘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기다려볼래? 하늘이 잘 보이는 곳? 저 오른쪽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걸까? 됐어. 점 같은 건 여자나 보는 거잖아. 다 간다고 하는 거야? 여기 나갈 수 있나? 나갈 수는 있네? 글씨를 쓰는 토끼나 무지개로 만들어지는 길. 뭔가 우린 이 세계에는 안 어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좋았어. 그래서 그 무지개는 언제 뜨는 거야? 응? 배고파져 버렸어. 빨리 무지개가 뜨지 않으려나? 자, 여기는? 이렇게 된 이상 뭐든지 해보는 게 좋으니까 점이든 뭐든 해볼래. 마지막. 무지개가 뜨면 갈수 있는 장소 같은 게 있구나. 여긴 제법 뭐든지 있네. 자, 세이브하고 그러면 하늘을 볼수 있는 곳으로 가보죠. 여기잖아요. 하늘 아니야, 이거? 달 있는 거 보니까. 에? 끝이네? 아, 아닌가? 떴다! 떴어요! 무지개가 토끼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된 증표였지? 길은 어디에 있을까? 아, 여기야. 어? 곧바로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동네 사람들 다 왔구나. 어두워요? 전화는 여전히 안 걸리고? 오, 막혔어. 침대 맞은편 잡동사니가 떨어져 있다. 이거 넘어가자. 왜못 넘어가? 어떡하지? 누르는 버튼이 있다. 누른다. 열렸어. 과연 그렇구나. 왜? 시간초대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멈춰라. 에? 왜 멈춰? 길이 왜 비치는 거지? 너 어떻게 넘어왔니, 이거? 자, 멈춰라. 아니야, 싫어. 난갈 거야. 여기 횡단보도 금방 끊어져 버려서 몇 번이나 달렸는데, 틀렸어. 집 지붕이 보인다. 뛰어내린다. 에? 엔도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무리야. 강아지가 말리네요? 사람은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말렸어. 자, 그래. 누른다. 안 돼! 안 되네? 가만히 있자. 그럼 어떡한다? 뛰어내리기도 안 되고. 왈! 왈!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누르는 버튼이 있나? 멈춰라? 잠깐만, 이거 눌러볼까? 이거 반대편이구나. 에? 왜 길이 비치는 거지? 이거 이상하네. 여기서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자, 다시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딱히 할게 없는데? 저 반대편에 뭐 있어요, 반대편에 지금? 죽는다. 이제 주워지네. 긴 로프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안 주워졌는데 이제 주워지네요, 이제. 왜? 근데?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야 주워지는 거겠죠? 됐어. 여기서 로프 써서 내려가는 건가? 그렇구나. 그래. 이거야. 깨! 아이고! 스위치 같은 것이 있다. 레버를 내려본다. 무슨 스위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뭔가 변했을 것 같아.
뭔가에 올라가면 손이 닿을 것 같네. 뭔가에 올라가자. 이거구나. 당근 빠따줘 이런 거는. 올라가. 올라가자고. 안다?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야? 아 이거래. 좀 더 큰 걸로 해야 되네 이거. 자 갈 수 있어 이제. 그치 갈 수 있어. 뭔가가 변했대요? 이거겠지? 아 그러네. 신호 타이밍이 좀 길어졌네요. 잠깐 쉬어야겠어. 막막해지면 한번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뭐. 무슨 의미지? 어? 막혔다. 어? 미는 거구나 이게. 미는 거군요. 아 뭔 소린가 했네 이게. 가만있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 잠깐만. 아이고. 아니 여기 뭐 있어요. 서둘러 라고 쓰여있다. 아이씨. 아 이 게임에 유머가 있네. 아 이거 씨. 이 게임이 가만 보니까 위트가 있어 이게 게임이 이게. 자 어쨌든 성공. 이건 뭐죠? 내려본다. 일단 뭔지 모르지만 그냥 내려봐 그냥. 어? 이거 여기서 못 누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잖아요. 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무런 반응. 자, 그래? 띠리리리. 야, 이거 길을 모르겠다, 이거. 야, 이거 길을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 아닌데? 오른쪽도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여기 이렇게 미는 건가? 잠깐만요, 다시 한번 갈게요. 아, 이거구나. 뭐야? 아니야, 근데 똑같잖아, 근데. 이상하네. 이거 바뀌는 게 없네. 레버를 돌려놓자. 이게 뭐죠? 알 수가 없네? 알았다. 알았다. 이거를 내리고. 아, 이거 뭔가 했네, 이거. 가만있자. 이거를? 어? 아, 그래. 여기 생겼잖아요, 여기. 그래. 원래 없었는데. 그래, 이게 되네. 눌러. 어? 그냥 이걸 누를 필요 없었네, 저거는. 자, 다 왔어요. 오, 왔군. 아무래도 여기가 막다른 길인 것 같아. 이 빌딩이 통째로 엘리베이터의 모양이야. 멈추는 거 한 군데 뿐이야. 다 모이면 타보자. 응? 아, 동네 사람들 여기 다 오셨네? 그럼 엘리베이터에 탈까? 자, 우리 타자. 왈왈! 세이브는 필수. 꽉꽉 찼네, 이거. 만원이네. 어? 정원 초과? 아, 진짜 이거 어쩌지? 그러고 보니 그 개 이름 알고 있지 않아? 탈 필요 없잖아. 잠깐 시험 삼아 내려봐 주지 않을래?
띠딩. 미안하지만 대기해줘. 오, 걔말 진짜 잘 알아듣는다. 미안해. 그럼 출발할까? 걔 혼자 두고 가는 거야? 아니, 저 멍멍이 똑똑한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멍멍이 찾으러 가야 돼, 지금. 야! 우리 꿈이라도 꾸는 걸까? 끝내준다. 예쁘다. 여기는 뭐야? 달? 달? 설마. 달처럼 생기긴 했어요? 토끼네? 먼저 와 있었구나. 친구는 근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아니, 난 지금 친구가 본체가 아니라 저 강아지 걱정되는데? 똑똑한 놈이라서 저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이런 경치를 볼수 있을 줄이야. 경치는 좋지만 적적한 곳인데. 왜 그래? 여기 모래 밟으면 좋은 소리가 나. 아, 모래 밟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는 돌 희미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 신기하다. 야호! 얘는 신났네, 얘는. 메아리 안 울리네. 소풍 온게 아니야, 임마. 지금. 우리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이 앞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 안전한지 알수 없으니까 아직 안 가는 게 좋아. 가면 돼? 토끼다. 너만 따라간다잉? 실례합니다. 흰 토끼, 까만 토끼. 둘 있네. 뭐, 말안 걸어도 되려나요? 음식을 보존하고 있는 것 같다. 어서오세요. 와주셔서 기쁩니다. 니가 점을 잡은 토끼의 친구야? 우리 너한테 점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녀에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응? 이렇게 손님이 온건 오랜만이라서 다 같이 다과회 하고 싶어요. 친구 여러분이 오시는 거 기대해서 무척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럼, 뭐 그러자고.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여기서 동쪽 구멍 아래에요. 동쪽 구멍 아래. 이거 아니야? 동쪽 구멍 아래. 이거잖아. 다과에 가자. 동쪽에 있는 구멍 밑. 이거잖아, 이거. 아니면은 이거 말하는 건가? 여기 막혀 있던 거? 아, 그러네. 이거네요. 가는구나. 다가에 참석한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지금 가는구만. 구멍 밑으로 갈까? 간다. 리필해도 될까? 이거 되겠지, 이거? 곁들이 과자도 맛있다. 피크닉 같아서 즐겁네. 아니, 아, 야, 이제 우리 강아지 여기 왔어야 되는데, 강아지를 버리고 지들끼리 그냥 파티 잔치하고 있네? 근데 강아지는 똑똑한 놈이라가지고, 그거 언제든지 지가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텐트? 아, 여기서 하면은 이벤트 되는군요. 맛있네, 엔도양. 아, 맛있다.
잘 먹었어. 정리는 제가 할 테니 여러분은 점을 보세요. 점? 다시 점 보러 가. 아, 안에 들어간다. 아, 여기가 점 보는 데인가 봐요. 먼저 해. 이제 수정에 비친 것을 제가 종이에 적어요. 눈을 감고 마음속을 비워주세요. 눈동자로 들어오시오. 보였다. 구운 푸딩. 뭐? 진짜 그놈의 푸딩 아직도 나오냐? 괜한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눈동자로 들어오시오. 보였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가 일본어로 우미인가요? 나가 그냥? 점 결과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면 기쁩니다. 이름 우미엔도. 그럴싸하지 않아요? 우미엔도? 점 결과 어땠어? 바다? 그러면 좀 걸어야 하지만 마을 변두리에 있었을 거야. 돌아가서 곧바로 가보자. 나? 조금 머니까 엔도양 다음이라도 괜찮아.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시 산책하고 가지 않을래? 토끼가 근사한 주문을 가르쳐줬거든. 응? 여기? 어? 어? 갈 수 있네? 가보죠. 어? 와. 와. 경치 좋다. 있잖아. 여기서 지구를 향해 돌을 던져서 별똥별을 만드는 거야. 던진 돌이 빛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한 번만 던지자. 그래야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응? 삑사리. 야, 제대로 던져봐. 엔도 양복도 힘내서 던져야지. 어? 엔도 양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난 괜찮아. 이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자. 분명 미스터라도 기다리다 지쳤을 거야. 그래,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뭐하고 있니? 자, 넘어가자. 응. 우리 강아지 뭐하고 있을지가 제일 궁금해요. 진짜. 얘들? 다른 사람들은 먼저 마을로 돌아갔어. 난 조금 더 여기서 경치를 보고 가려고. 자, 돌아가죠. 그럼 뭐? 아니, 진짜 다 갔네? 그럼 이 사람들 미소타로 보지 않았을까? 왠지 없어졌을 것 같아요, 강아지 그거. 왠지 없어졌을 것 같아, 왠지. 내려가자. 어? 아, 있네! 월월! 아우, 우리 강아지! 그럼 우선은 마을로 돌아가서 바다에 가보자. 됐다. 처음부터 띠리리 가는 소리가 나오네. 어? 어,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어?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 뭔가 있네. 응? 바다에 가는 거야? 그럼 마을 북서쪽에서 갈 수 있어. 뭐 조심해. 마을 북서쪽이래요. 마을의 북서쪽.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죠? 멈춰라. 어딜 멈춰? 썼죠? 어, 이 게임 하면 할수록 근데 뭔가 VX 기본 칩이랑 자기들이 만든 커스텀 칩이랑 뭔가 절묘하게 막 배합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게임 잘 만들 것 같은데? 여기야? 응? 이제 세이브 한번 해볼까? 3번에다가 3번 씁시다. 3번. 자, 이거 건너가요? 뭐야? 아이고, 못 가잖아, 이거. 오, 어떡하라는 거죠? 이리로 가나, 혹시? 아, 아닌데? 혹시 맨홀 뚜껑? 아, 아니야. 이상한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저기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야, 이거 뭐. 어? 여긴 조금 좁으니까. 나랑 미소타로 숨어 있을게. 제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이거. 아! 지금 여기. 아, 이거. 갈 수 있는 데였구나, 이거. 오, 깜찍하네? 어, 못 가. 왜 못 가? 아, 이렇게 돌아가라고요? 이렇게. 어, 이거 좀 힘들게 돌아가네? 어떻게 가? 길 없어! 아, 씨! 길이 없어, 길이. 에? 지금 여기? 못 가. 왜 못 가? 쟤는 저기 잘 가고 있는데? 쟤. 야, 너 거기 어떻게 갔냐? 이거 뭐 아래로 갈 수가 없네? 아이고,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여기 위로는 가지는데 그것뿐이야. 이상하네? 길이 없어요, 이거. 암만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지금 길이 없는데? 또 어떻게 가지는 거지, 이거? 저 나와볼게요. 오, 이상하네. 여기서? 여기로는 못 나가요? 아, 깨지는구나, 이게! 아, 왜 물음표 뜨나 했네. 아. 가만 있죠. 그러면 오, 씨, 어려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씨,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진짜. 가만 있죠. 여기 아래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나가네요. 그 여기서? 아, 이렇게 갈 수 있네요. 오케이. 아, 이거 이렇게 넘어가네? 여기도? 징검다리 건너듯이. 그렇지. 전화는 여전히 응답이 없다. 응? 아, 여기가 바다구나. 바다야. 뭐 좀 기억날 것 같아? 왈왈! 어? 왜? 응? 새끼리 쏘.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했네, 강아지, 우리 강아지! 야, 진짜 여기 강아지 없었으면 이거 강아지 없었으면 니들 다 죽었다 임마, 이거. 여기서 그냥
자, 가라고요? 어? 어? 거기 왜? 이건가? 파도 소리 가까이서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이봐, 누구야?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린다. 이봐, 이 목소린 아빠다. 아빠? 아빠인데 딸한테 이봐라 오래? 사짱은 다리가 빠르구나. 사짱? 저거는 약칭이죠, 근데? 바로 앞이래. 거의 근데 이름 뭐 알아낼 것 같긴 해. 그죠? 아, 찾았다. 오잉? 책임지고 돌볼 수 있지? 중간에 내던지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아빠도 몸모이 돌볼 테니까. 정말 진짜 대강대강이라니까. 이거 저도 강아지 데려올 때 아버지는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어머니는 집에서 털 떨어진다고 강아지를 싫어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네. 오늘은 멍멍이가 가족이 된 기념으로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야겠네. 멍멍이가 가족이 되었어요. 사야. 사야? 사야 엔도야 그러면? 왜 그래? 기억났어? 잘됐네 엔도야. 왈왈. 아, 그래도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블랙 올리브 양과 처음 만난 그 장소로 돌아가 보자. 자, 뛰어넘고. 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강아지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블랙 올리버 처음 만났던 장소? 그 마을 밖으로 나가라고요? 어딘지 알겠다, 어딘지. 순간 기억이 안 났어요, 순간. 아, 그나저나 이거 또 다시 빠져나가야 되네요, 이거? 이거 은근히 좀 까다로운데, 이거? 이거 벽 깨는 거를 몰라가지고 헤맸었는데, 아하. 가만있자. 요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아, 그래.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게. 아. 오, 돌아가는 것도 시간 꽤 걸리네? 아,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일단 마을로 돌려보낸 다음에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할게요. 그래야겠네. 아, 야, 마을 다 왔다.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엔도 양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어디로 가더라? 얘 있잖아요. 그 블랙 올리브 처음 만났던데 거기로 가라 그랬죠? 맞아. 여긴데? 어? 우리 집 문이 있다. 어? 뭐지 이거? 정말 문을 열겠습니까? 네! 저 문 건너에 엔도양이 돌아갈 곳이 있는 걸까? 엔도양, 이제 작별이네. 이게 엔딩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점으로 단서도 얻었으니까 나도 금방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천만에.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 나야. 엔도양이 없었다면 나 아마 지금도 계속 여기를 떠돌고 있었을걸? 자, 이제 가야지.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기껏 찾은 문이 도망쳐버려. 문을 정말 열겠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걸로 그냥 나가면은 노멀 엔딩인가 보다.
맞나요? 추측이에요? 엄마!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를 돌아다녔던 거야? 저 왼쪽 상단에 근데 저 바다는 뭐죠? 왼쪽 상단에 바다. 아, 샷짱! 어서 와. 오늘 밥은 회야. 어서 먹자. 저 왼쪽에 바다. 당신이 먹고 싶은 것뿐 아니야? 정말. 빨리 손 씻고 오렴. 밥 다 됐으니까. 에이씨, 내가 왜 먹고 싶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나 움직여야 되나? 널 엄청 걱정했었어. 나중에 제대로 사과하자. 어? 왈왈! 얘 서둘러! 왈왈! 왈! 어서와, 놈아. 아, 그러네. 그러네요. 내 예상이 맞았어. 이게 노마랜드예요, 이게 노마랜드. 블랙올리브의 기억까지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기억만 찾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블랙올리브의 그것까지 같이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트렌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어디서 찾지? 블랙올리브는? 이거 무슨 힌트가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크레딧은 계속 봅시다. 그냥 이게 노마랜드랑 트렌드랑 이게 크레딧이 다를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거 녹화를 해놓을게요. 스페셜 땡스 마이켈 사사메 and you 그리고 당신. 그래픽 제작 야마네코. 제가 그 스페셜 땡스에 그리고 당신 하는 거 진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진짜 나는 솔직히 저걸 좀 그래. 블랙올리브는 돌아가지 않아도 행복한 건가? 엄마야? 설마 이대로 끝나나? 어? 아, 그래, 이 프랑스 남자. 아! 아이고, 엔딩 힌트 주네요, 이거? 타이틀로 돌아갑니다. 아니야, 이거 엔딩 힌트 같은데요, 이거? 지금 저거, 저 프랑스 남자가 마지막에 저기 들어갔잖아요. 저기로 가라는 것 같은데, 이거? 가만있자,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자, 세이브 하겠습니다. 내 추측에 맞길 바라면서. 달이 또 있다. 끝이구나, 여전히. 지금 여기 보면은 눌러 여기에 아 그래 이 노마랜드를 봐야 이게 여기 힌트가 있네. 취재라면 거절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 저 응? 여도 전화 있네? 자, 그러면은 말 한번 걸어볼까? 쟤한테? 진엔딩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아, 이름 기억났군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아직 아니군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렵군요. 검은 토끼도 같은 말을 했었어. 해바라기가 피는 곳에 뭔가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대. 어? 해바라기 피는데? 우리 처음에 해바라기 밭에는 여기로 올 때 딱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바라기 밭에 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놀랍게도 연구는 완성 직전이죠. 그래요? 하지만 재료가 모자라서 난처합니다. 조금 가져와줄 수 없을까요? 그래도 괜찮나요?
아, 오케이입니다. 저에게는 필요 없으니까요. 변덕스럽게 연구 시작해본 것일 뿐이니까요. 아, 네. 모자란 재료는 금색 솔방울, 달의 모래, 그리고 샘물입니다. 아, 그 종이에 적어둘게요. 점 종이 제각에 재료를 적어줬다. 이 병에 넣어와주세요. 잘 부탁해요. 작은 병 3개. 아, 잠깐. 여러가지 설명이 필요해서 아가씨들은 여기에 남아줬으면 하는데요. 에? 아가씨들만 남으라면, 그럼 우리 멍멍이들로 혼자 재료를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아, 왈왈! 그래, 내가 하겠어. 영리해 보이는 괜히 아마도 괜찮겠지요. 아, 강아지 이거. 미소타로에게 심부름을 부탁했습니다. 개 혼자서는 불편한 일도 많을 테니 편리한 굿즈 빌려주겠습니다. 좋은 거 갖고 있군요. 그거 주세요. 랜턴을 빼앗겼다.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에? 다 됐어요. 응? 뭐야 이게? 어두운 곳에서 눈이 빛납니다. 이건 굉장해요. 이건 별리예요. 아, 풍부한 감정 표현도 매력입니다. 좋지요? 근사하지요? 아, 게다가 지금이라면 하나 더 프레젠트. 이건 놓칠 수 없네요. 그럼 다녀오세요. 아, 아니 진짜. 아이고 우리 멍멍이. 아이고 멍멍이가 영웅이네 진짜. 이거 멍멍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재료를 모으기로 준비하고 엔드원이라고 한 게 가시겠습니까? 재료에 관해서 금색 솔방울은 금색의 솔방울 모으면 뭐든지 됩니다. 달의 모래면 달에 가면 마음껏 죽을 수 있고 반짝이는 모래가 좋겠네요. 샘물은 가능한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걸 부탁합니다. 왈왈 접수했스. 왈 금색 솔방울은 뭘까?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아 진짜. 아 근데 이런 강아지 키우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강아지 진짜? 겁나 똑똑한데 이거? 이런 강아지 진짜 겁나 똑똑해. 이거 뉴스에 나와 이런 거. 자 금색 솔방울? 아저씨한테 물어보라고? 일단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샘물이 있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세컬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 이거. 저거 포함 안 되나? 지금 여기 여기가 아니구나. 아 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이거 진짜. 아씨 이거 처음 할 때 제가 이거 엄청 헤맸죠? 이거 처음 할 때. 아니 근데 이게 헤맬 수밖에 없어. 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난 그냥 석양을 보러 온 것뿐이었는데. 차 강아지 이거 말도 알아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참 좋은데 점프도 잘하고 게다가 아이고. 자 이런 강아지 있으면은 집에서 키운다고 해도 아무도 반대를 안 할거야 진짜.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런 강아지. 이거 자 여기 어? 어째선지 소나무 시들어있다. 소나무 잎이 금색 솔방울처럼 보인다. 작은 생물이 있고. 너네 시드님을 갖고 싶은 거냐? 갖고 싶다면 주마. 이제 내 생명을 길지 않았다. 미래를 사는 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만큼 좋은 최후는 없겠지. 아 금색 솔방울이야? 아 나 이거 샘물 얻으러 온 건데 의외네? 딴 걸 얻었네? 아? 저 아래 뭐지? 뛰어내려갈 수 있나? 나 이거 뭐 샘물 풀어 온 건데 의외네? 아 이거 못 가네 이거. 저 아저씨 왈왈 나가죠 그러면 뭐. 자 그래 이게 아니고
그 달의 마을 있잖아요. 달 마을부터 먼저 한번 가볼까? 달 마을? 아 그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 아저씨 없어졌네? 아니, 혼자서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마을에 돌아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올라가. 일로 가는구나. 아 이게 이 게임을 나중에 해보실 분은 진짜 여기 정말 까다롭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게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길이 되게 까다로워요. 저게 막상 해보면은. 다음은 달의 마을. 거기로 가자. 여기 샘물 있나 혹시? 아 잠깐만, 여기 샘물 있다. 여기 샘물 있어. 여기 뭐야? 너 혼자서 산테? 넌 마음 편해서 좋겠구나. 왈왈! 아 곰돌이 눈파! 어? 닭? 샘물에 막걸리 잔이 흘러버렸어. 청소해야 해. 어? 아니 물이 필요했어? 그럼 어딘가 여기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셈이 있대. 장소는 아마 그 물이 잔뜩 있는 곳이라던데. 아 여기 아니야? 아 진짜다. 혹시 여기 있나? 어? 그 토끼기 누나는 안 계시나요? 저 다음에 만났을 때 발꿈치를 눌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 샘물 찾습니다. 깨끗한 샘물 찾아요. 깨끗한 샘물. 샘물 너 아니? ABC 아? 뭐? 샘물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 어디서 어쩔 셈입니까? 이 개는 샘물은 말이야, 샘물은 바다 근처에 있대. 그러고 보니 우리 주방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됐어? 아니 거기 갔다 왔는데? 아니 거기 갔다 왔는데? 설마 저 이벤트를 보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바다 근처. 일단 나가죠. 아니 근데 이게 원래는 닭한테 말이 안 걸어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닭이 그냥 뭘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끝났는데 이제 슬슬 치워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이고 홍차 맛있다. 유유자적하고 있다. 그 곰인형 왜 눈이 빛나고 있는 거죠? 아유 기분 나빠요. 무서워요. 가까이 오지 말아요. 아이 그게 아니고 사실 곰 보란 듯이 불 꺼지네. 바다에 있다고? 일단 세이브. 아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아 잠깐만 여기로 가는 게 맞죠? 여기로 그 달의 마을 가려면 그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거. 다시 갈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 이거. 아 이거 할 필요 없었구나. 연결돼 있는 건가? 이거 미는구나. 오케이. 그러고 아 이거야 이거. 어? 아 이건가? 이거 이미 다 해놨죠 제가. 여기서 좀 헤매가지고. 자 여기야. 아유 우리 강아지 엘리베이터 사용법도 알고 이거 진짜 굉장히 똑똑한데 이거. 아 그러니까 미소타로는 여기 처음 올라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강아지 그죠? 아 미소타로 여기 처음이네. 원래 두고 갔었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그럼 딴 데를 가야 된다고? 지금 모래 밟히는 소리는 되게 많은데?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뒤편에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설마 깊숙한 데까지 왔는데
에이! 푸르고 커다란 별이 보인다. 얼! 어, 아름답다. 그게 끝이야! 아이, 진짜! 난 그래도 여기에 숨겨놨을 줄 알았죠. 그건 아니네. 올라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고 보니까 미소터로 빼고 다 과외했었죠? 지들끼리만 처먹고 말이야, 씨. 나는 엘리베이터 저 밖에서 쫄쫄 굶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소타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너 괜찮니? 아, 집이다. 개가 노크도예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여자애가 왔을 때 같이 없길래 조금 걱정했어요. 아, 이제 말 제대로 하네. 동물이니까 동물끼리 말을 알아듣는구나. 원래는 메모지 썼는데. 안녕, 반가워. 달의 모래를 찾으러 왔구나. 우물 속에 모여있는 모래면 되지 않을까? 물은 이제 거의 말랐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가져오면 돼. 어, 밑으로 내려가라고? 거기를? 여기? 내려간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더 못 가져가네? 기념을 하나 더 들고 오고 싶었는데. 자, 그럼 마지막 하나. 깨끗한 샘물인데 그거는 바다 근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다는 나 아까 갔다 왔는데, 바다는 갔다 왔는데 아까 그 이벤트 별로 없었는데 거기 맞나 애초에 바다가? 아니 바다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지금 끊기에는 조금 짧긴 한데 일단은 끊고 바다 가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내용이라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면은 약간 좀 지루할 것 같아. 자, 밀고. 아이고, 진짜. 요거. 아, 씨. 나 여기, 그니까 제가 엔더양이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맞아.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걸 잊어먹었네. 아이고, 맞아. 아, 씨.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걸 왜 까먹고 있었지, 이거를? 내기 타로구나. 착하리 착해. 아니, 전 미소 타로거든요. 미소 타로 들어가 본다. 아, 이거를 오! 손님이다. 이 동굴에 말이야. 걸을 때 규칙이 있어. 있지. 알고 싶어 그 규칙? 알고 싶다. 그럼 안 가르쳐 줄래? 아? 죽을래? 사실은 알고 싶으면서 이 동굴에선 진실만 말해야 돼. 아, 거짓말만 말하라는 거구나. 거짓말만 말하라는 거네. 얘가 지금 거꾸로 대답을 했죠? 청개구리처럼. 그러죠? 멍멍이다. 이 장소는 말이야, 오른쪽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넌 나쁜 애야. 오른쪽을 보면 안 된다고? 일로 가라고? 이 동굴에 샘물 같은 건 없거든? 이것 봐, 벌써 막다른 길인걸? 뻥치시네. 어잉? 여긴 막다른 길이라고. 아닌데? 근처에서 뭔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엥? 출구? 그런 거 처음부터 없는데? 어? 무너지는 소리. 아, 이거구나. 오, 짜식이. 너 말이야, 주인이 좋아?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싫다라고 대답하면? 그렇구나. 어? 됐다. 아까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 가르쳐줘. 좋다! 진심만 말해야 돼. 나도 알아. 엄청 좋아하잖아. 어느 길이 맞다고 생각해? 안 가르쳐 줄 거야. 어느 쪽 길로 가면 되냐고? 분명 이쪽이야. 아, 이쪽?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지? 이 길을 지나간다. 예! 정답! 정답! 이번에야말로 길이 막혔네. 난처하네. 어떻게 가야 될까? 길? 안 막혔어, 이거. 아하! 여기 있지! 누굴 속이려고 지금? 아, 이거 돌아갈 수 있나? 돌아가지 못하네요? 구석에 있는 벽이라도 조사해보지, 그래? 아니야. 구석벽? 구석벽 조사? 구석벽 아닐 거야, 이거. 이거는? 어?
아 그래 구석벽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번엔 동행금지. 있지 있지 좀 더 저 놀자. 아니야 싫어 안 놀아 안 놀아 저리 가. 찾았다. 깨끗한 샘물에 속고 있다. 샘물을 손에 넣었다. 재료가 전부 모였다. 애들 있는 곳에 돌아가자. 돌아갑니다잉. 너무 오래 걸려서 어딘가에서 바짝 말라버렸나 싶었어. 벌써 가는 거야? 아니 이제 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임마. 또 보자? 싫어요. 또 보자라고 그러는 거는 또 보기 싫다는 얘기 아니야? 나도 여기 오기 싫어요. 가만. 아 이거 또 통과해야 되네. 아씨 그때 이거 얻었을 때 한 번에 처리했으면은. 아 진짜 이거 했을 때 한 번에 처리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멍청한 짓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아 진짜. 그래도 이거는 난 마스터했어. 이제 마스터했어. 이제 헤매지 않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오 그래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 어? 아이씨 아직도 또 마스터를 못했단 말이야 이거? 아 진짜 이거 여전히 어려운데 그래도 처음 했을 때보다는 많이 빨라졌죠. 그래도 다 얻었어요. 이 엔도양 이 게임은 제가 지금 해보건데 되게 재밌어. 예 네, 재밌어요 확실히. 퍼즐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유머도 있고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로.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로 이거는 잘 만든 게임이야. 트루엔딩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해요. 트루엔딩으로 뭔가 좀 수습이 제대로 되면은 좋겠는데. 아 이거 누를 필요 없지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거 똑똑 개가 노크를 당하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웃겨 이게. 재료가 모였군요. 메르시 고맙습니다. 달의 모래를 건넸다. 샘물을 건넸다. 그럼 곧바로 연구의 성과를. 성공입니다. 핫호 핫만 지금 글씨체가 바뀌었네. 유리 구두를 받았다. 에? 이걸 가져가면 그 처음에 나왔던 장소에서 한 번 더 해바라기 꽃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두를 쓸 수 있는 건 단 한 번.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몇 번이나 물어봐서 죄송한데 정말로 엔도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해바라기 밭에 가는 것만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거기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돌아갈 장소의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면 그대로 못 돌아오게 됩니다.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중요합니다. 전부 잘 된다라고. 믿음이 중요하다. 세이브하자. 드디어 4번 쓰는구나. 유리구두? 근데 유리구두랑 거기 가는 거랑 왜 유리구두지 근데? 아니 뭐 저런 거 가는 해바라기 그 숲으로 가는 거 매개체도 막 많잖아. 뭐 수정구슬 막 이런 것도 있고 왜 하필 유리구두를 했을까? 그건 좀 의문인데? 자 전화 걸고 이문이 아니고 이문이죠? 가자 엔도양 조심해. 왈왈! 아 미소타로도 안 가는구나. 어? 어 뭐야? 에? 아 저기 저 아래 저거 있는데 저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책. 자 한 번 더? 순간이동했어. 책이 아 여기서도 책을 못 먹나? 아이고 에? 뭐야 이거? 얻은 건가?
뭐죠? 어? 네, 지금 가요. 어? 아, 이게 어라? 서야, 웬일이야? 오늘 놀자고 약속했던가? 그렇게? 왜 그래? 평소처럼 아오이라고 불러줘. 아오이? 이거 뭐지? 아, 그거 언니 학생 수첩이야. 현관 근처에 떨어져 있었어. 그러고 보니 오늘은 집에 늦게 오네? 언니? 아, 쿠로키 언니야? 아, 근데 사야 언니랑 만난 적이 있었던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유리구대 금이 갔다. 어? 어? 어, 시간 줘. 시간 초대로 안 가면 이거 뭐 죽나,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변했어요, 약간. 아, 문 생겼다. 유리구들은 부서졌다. 엔도양! 알았어! 나 이제 알았어! 이거 내 엔도양 고마워. 나 드디어 기억났어. 나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 오, 내가 돌아갈 문이네. 엔도 양이랑도 미스터로 양도 작별이야. 저 가는 거야 그대로? 고마워 엔도야. 미소타로, 나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자, 갑니다. 아, 정말로라고 이번에 안 물어보네. 진엔딩이니까 이제 안 물어보네요. 이제 왈왈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문으로 들어가자. 배웅하는 거 쓸쓸하니까. 좋아, 그럼 하나 둘 셋. 오, 똑같은 데로 왔어. 뭐야, 여기가 어딘지는 아는 거야 애들? 아, 그러네. 엔딩 크레딧 다르네. 진엔딩 엔딩 크레딧이 따로 있네요. 아, 이 아저씨도 돌아온 거야 설마? 소갑의 진타, 쿠레나이 토모의 수도타이치. 아, 얘들 다 이름이 있었군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1, 2, 3이 아니라 이름이 다 있었군요. 자, 얘들 이도 하타 카츠미, 오노사카 마유미, 츠다 에리코, 다 이름이 있는 애들이야. 쿠로키 아오이. 이제 집에 가자. 다 본 거 아니야 이제? 아, 아, 얘네들 요타로 하지메 토시아부. 그 이름을 표시 안 하고. 근데 그 이름을 표시 안 했었죠 게임에서, 그죠? 이름 표시 안 했던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엔도양 아버지 어머니고 우리 친구들. 끝났다. 엔도사야 쿠로키 미노리, 엔도 미소타로. 오, 엔도 미소타로야. 엔도 미소타로 걔인데 그냥 미소타로가 아니라 엔도 미스타로야. 엔도 미스타로. 그러니까
성씨를 붙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씨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김철순의 강아지 김초롱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준 거 아니야. 엔도양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 잘 만든 게임이네요 이거. 진짜 짧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게임 시장으로 차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